베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외할아버지 댁에 달걀 도둑이 나타났대요. 도대체 누가 달걀을 훔쳐가는 거지? 오늘도 카봇이 멋지게 도와주겠죠? 그럼 범인이 누굴지 알렐 리뷰를 보러 가봅시다. 쭈쭈. 오늘도 평화로운, 아니 평화롭지 않은 탄이네. 아휴, 많이도 깨졌네. 여보, 기와 좀 갖다줘. 어? 하여간 태풍 한번 지나가면 난리도 아니라니까. 아, 태풍 때문이구나. 네, 아, 아빠. 네? 탄이 아빠 데리고 집에 오라고요? 어? 나 범인 잡으러 가서 없다고 그래. 아, 탄이 아빠는 지금 범인 잡느라 집에 없는데. 옆에 있는 거 다 안다. 그럼 기다리고 있겠다. 어머, 당신이 옆에 있는 거 어떻게 아셨지? 알긴 뭘 알아. 대충 넘겨 짚은 거지. 장인어른 손바닥에 있는 타니 아버지는 오늘도 장인어른 댁으로. 아빠, 저희 왔어요. 여기도 태풍 피해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외할아버지 댁도 엉망이잖아. 이런, 꼬꼬들의 집도 무너졌나 봐. 왜 오라고 하셨는지 알겠네. 역시 내 사위. 눈치 하나는 참 빨라. 오늘의 할 일, 먼저 온실과 비닐하우스 수리, 이어서 닭장 고치고, 물에 잠긴 밭에서 물을 빼고, 마지막으로 지붕 수리만 하면 끝. 완전히 일거리 지옥이네.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장 일 시작해. 그래도 힘을 모아 열심히 수리에 들어가는 타니 가족들. 바둑이도 팽토킹도 같이 쓰레기 줍기 동참. 뚝딱뚝딱 전다의 여사가 있어서 완전 든든해. 자다! 어? 자다! 삼순이다! 자다! 오면 온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엄청 반가워. 힘센 것도 변함없는 잠순이. 아, 알았으니까 제발 내려줘. 아유, 아버님,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쥬. 아이, 여기 와서 일하는 거에 비하면 먼 길은 고생도 아니지. 어머, 삼순아, 안 보는 동안 많이 예뻐졌구나. 지가 뭘요? 저보다 어머님이 더 예쁘시지. 하긴 내가 많이 예쁘긴 하지. 말도 안 돼. 비켜봐.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인간 전기통 정신이 불가동. 역시 삼순이는 대단하다니까. 무너진 닭장 체크하러 온 타니 아버지. 어라? 얘들은 달걀 안 품고 어디 갔대? 까꿍! 으악! 쥐다! 서로 깜짝 놀라버린 셋. 혼란하다 혼란해. 자탄! 위험해! 비켜! 저기 가라! 이 찌들아! 어우, 자탄 보디가드 삼순이한테 딱 걸렸대. 닭장 수리하는데 뭐가 이리 시끄러워? 아니, 닭장에서 쥐가 나와가지고요. 쥐? 응. 아이고, 달걀 도둑에 이젠 쥐까지 설치네. 응? 달걀 도둑이요? 병아리 키우려고 응? 닭들이 알을 품게 놔뒀는데 계속해서 달걀이 사라져서 말이야. 장인어른, 경찰청 최고 형사이자 우리 서장님이 제일 아끼는 저 자산경위가 달걀 도둑을 잡겠습니다. 대신 밭일이랑 지붕 수리는 빼주세요. 응? 나랑 거래를 하자는 거야? 좋아! 못 잡으면 일 두 배!
두 배요? 아니, 뭐 잡으면 되죠. 좋습니다. 어째 걱정되네. 달걀 도둑 잡기 위해 닭으로 위장한 차영사와 차탄. 달걀 도둑, 너는 내가 꼭 잡고 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이고, 달걀이 또 살아났어. 차서방, 뭘 한 거요? 달걀 도둑 잡는다며? 아, 그게 깜빡 잠든 사이에 대체 누가 가져간 거지? 그렇다면 깜빡 잠들어 버린 아버지 대신. 오늘도 테이프 삼총사 출동! 원노라, 난 나이트 엑스! 원노라, 난 루크 엑스! 연노라, 난 원 엑스! 우리 삼총사보다 더욱 강해진 테이프 삼총사!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지! 테이프 삼총사, 달걀 도둑을 잡아줘! 에? 달걀 도둑? 그러니까 달기 알을 낳기만 하면 달걀이 사라진다는 거지? 알았어. 우리를 작게 만들어줘. 응? 로카볼 미니! 미니모드로 변신한 삼총사. 닭장에 잡입하는데. 얘네도 잠들었네. 아이고. 바로 그때. 어? 달걀이 움직인다. 아까 봤던 쥐들. 저건 쥐잖아. 설마 쟤들이 도둑인가? 참, 쥐들이 달걀을 어떻게 들어? 번쩍번쩍 너무 잘 드는데요? 저런 방법이. 꼼짝 마라 달걀 도둑. 너희를 체포한다. 레드 테이프 달수다. 영리한 쥐들 때문에 애꿎은 닭들만 체포하고. 여기 서라! 차탄, 달걀 도둑은 쥐들이었어. 에? 쥐들이 훔쳤다고? 지금은 쥐를 쫓아가는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할게. 구멍으로 쏘세요, 여러분. 아, 이거 구멍이 너무 작아서 못 들어가겠는데. 구멍이 작으면 구멍을 넓혀야지. 테이프를 회오리! 와우! 폰의 신박한 테이프 회오리 기술. 잘했어, 폰에스. 들어가! 그 시각,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는 생쥐들. 껴버리고만 뚱뚱지. 동료의 도움으로 뚱뚱지 발사! 멈춰! 어떡하죠, 대장님? 계속 쫓아오는데요, 찍! 눈에는 능, 이에는 이, 찍! 인간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놔뒀던 쥐덫으로, 찍! 혼내주자! 찍찍! 쥐덫 가져와, 찍! 쥐가 설치한 쥐덫에 카봇이 걸리소냐? 이때다! 던져! 지지! 아이고, 이걸 걸렸네. 삼총사, 무슨 일이야? 쥐덫에 당했어! 최고의 호흡을 자랑한다더니 당하는 것도 언제나 똑같다니까. 쥐 녀석들! 내게 맞춰!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자존심 상한 삼총사, 다시 한번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려는데. 다음은 깐깐이다. 에이, 설마 또 당하겠어? 카봇인데? 못 움직이겠어. 네, 또 걸렸네요. 아니, 쟤도 표정 뭐지? 너무 불친절하게 생겼는데? 그러게. 루크엑스, 너에게 첫 번째 공격에 영광을 주겠다. 나? 아, 대장인 나이트엑스, 네가 앞장서야지. 그럼 폰엑스가 먼저 하는 건 어때? 그거 좋은데. 야, 그걸 왜 니들 마음대로 정해? 대장님, 쟤들 겁먹었는데요. 나도 느꼈다. 짝짝 공격! 테이프 삼총사, 트라이앵글 베리어! 로켓 부스터! 테이프 삼총사, 아라키즈!
안다! 아이고, 어지럽다는. 다시는 이거 쓰지 말자는. 그래도 쥐들이 나가 떨어졌다는. 그래. 그래도 성공했다. 이럴 때 테이프 발사! 계란 도둑 검거 성공! 이겼다! 알았다! 이 병아리들이 어디서 나온 거지? 나이텍스, 저기 봐! 저럴 수가! 그러면 이 쥐들이 병아리를 부화시킨 거라고? 이 쥐들은 닭장 근처에 왔다가 암탉들이 알은 안 품고 놀기만 하는 걸 보고 달걀을 가져다 대신 품어준 거래요. 어머머머,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나 그것도 모르고 쥐들을 잡을 뻔이었구만요. 미안해라. 앞으로는 달걀을 안 훔칠 테니까 닭장에서 달걀을 품어줘도 되냐는데요. 나야 병아리들만 나온다면 상관없지. 쥐서방,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응? 쥐서방? 차서방만 찾으실 땐 언제고.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쥐였다니. 그런데 엉뚱킹,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한 거야? 어? 그건... 비밀. 베리의 카보 사전, 만능 무기 테이프. 저번 화에 이어서 이번 화도 대화력을 펼친 테이프 삼총사. 이번에는 테이프를 돌돌돌 말아서 좁은 땅구멍도 뚫고 도망가는 생쥐들을 체포하는 데도 사용했는데, 소드나 대포처럼 멋진 무기는 아니지만 자유자재로 바꿔서 쓸 수 있는 테이프 무기 덕분에 더 재밌는 액션이 완성되는 것 같아. 환상호흡 뽑는다고 해놓고 이번에도 순한 잔뜩 깎은 테이프 삼총사지만 그래도 미션 성공! 하늘에서 거미가 나타난다고요? 커다란 거미가 지붕을 뜯고 물건을 훔쳐간대! 거미줄로 노트북도 카메라도 훔쳐가네? 으악! 경찰 헬리콥터도 공격하잖아! 갑옷 덕분에 겨우 구해냈어. 갑옷! 아빠를 도와 우리가 나설 차례야! 도둑 잡으러 테이프 삼총사가 왔다! 헬로 카보 스타 가디언 다음 이야기! 테이프 삼총사 대 거미봇!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